그런 점에서는 우리 19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홍경래난 같은 경우 그렇죠. 처음에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라든가 네네. 이런 뭔가 이런 이 지역 차별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에 출발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탄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호응해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어느 정도 농민항쟁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중심이 된 것.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런 좀 닮은 꼴이 있더라. 이 시작은 정말 이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이 주체 세력의 의도보다는 더 확산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양상을 네. 가졌다. 아,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쨌건 그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 홍경래의 이 딸로 지금 그렇죠. 주인공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경래 딸은 이건 물론 가공이지만 그것도 홍경래가 키가 작으니까 그거는 되게 닮아 있어요. 이쁜 것까지는 보장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을 탁 해서 아 키는 고증을 통해서 고증이 좀 된 것 같군요. 삼별초가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호응을 얻어서 세력을 넓혀가는데 몽골이나 이제 개경 정부에서 그만 가만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워낙 저항이 심하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 개경 정부를 통해 사신을 진도로 보내가지고 쿠빌라이에 조서를 전달합니다. 오. 뭐 쉽게 생각해서 삼별초를 이제 좀 잘 포섭을 해가지고 특히 이 삼별초에 호응한 세력도 우리에게 잘 요즘 표현을 하면 귀순하라. 그러면 전혀 불이익 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전혀 불이익 주지 않겠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런 믿어요. 저도 뭐 회유 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받을 리가 있습니까? 삼별초가요. 그 쿠빌라이 조서 있잖아요. 그 쿠빌라이 조서는 그 개경 정부를 상대로 작성한 것이지 이 진도 정부를 상대로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접수를 거부하죠. 네, 접수를 약간, 거부하는 그런 모습. 배포가 약간 대단하네요. 진도 정부에.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 진짜 몽골 당신들 우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개경에 뭐 통하지 말고 직접 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이 다시 사신을 그럼 진도 정부에 다시 보내자 해서 보내요.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상당히 몽골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엄청 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난 보니까 이제 개경 정부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교섭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뺏긴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몽골 이제 직접 사신을 또 보냈으니까 지금 진도 정부에서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협상을 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협상을 합니다. 그 당시 몽골군 지휘관이 힌두라는 사람인데 이 힌두와 배중선 사이에서 협상이 오갑니다. 그때 배중선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전라도 지역을 삼별초 조정에 할양해주고 몽골군을 철수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전라도 떼주면 몽골에 항복하겠다고 뭐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싶어요. 들어주기 쉽지 않은 제안을 해놓고 시간을 벌자는 그런 작전 같은 거 아니에요? KBS